WH-1000X Mark 5 연결된 기기가 너무 많아서 자동 삭제된다. 블루투스 기기 정리하는 방법. 헤드셋은 최대 8대의 장치까지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최대 개수를 초과하면 새 장치를 페어링할 경우 가장 오래된 장치의 등록 정보가 사라지고 새 장치의 정보가 등록됩니다. 쾌적한 블루투스 기기 활용을 위해 안 쓰는 기기의 정보는 해제하는 게 좋겠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정보 삭제하기. 설정. 연결해서 블루투스를 선택합니다. 등록된 기기에서 WH-1000X Mark5를 찾아 오른쪽에 위치한 설정을 선택합니다.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등록 해제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은 창이 표시되면 등록 해제를 선택하여 기기 등록을 해제합니다. 기기 등록이 해제되었습니다. PC에서 블루투스 정보 삭제하기. 해당 영상에서는 윈도우즈 11을 기준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하단의 작업 표시줄 오른쪽에 위치한 소리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블루투스 장치 관리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추가 블루투스 설정을 선택해 확장합니다. 연결된 장치 목록 중 WH-1000X Mark5의 아이콘 우측 상단에 위치한 더보기를 선택합니다. 장치 제거를 선택해 기기 등록을 해제합니다. 기기 등록이 해제되었습니다. 소니. 더욱 알차게 사용하고 싶다면 추천 영상과 더보기란 확인.